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71탄입니다. 아, 이 종목도 저는 그냥 최하 1000% 아니면 추천을 안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이고요. 정말 하늘의 운이 닿아서 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천가를 지금 1000원을 잡았고요. 자, 동종목의 영업이익은요, 지금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 굉장히 좋고,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정확히 9,000원입니다. 9,000원. 자, 여기가 9,000원이에요.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잠깐만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안 틀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1,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드리고 같이 동시에 매수한 날 이후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자, 동종목의 추천가는 최하, 수익률은 최하 1000% 이상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추천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무료로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나는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추천 금액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되고요. 자, 무료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대박을 살고 싶고 내 인생을 한번 통째로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신 분은 무료로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금융 이론, 이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2012년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이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시작한 장본인, 잠재자산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 이 종목이 이제 꼭지 목표가를 9,000원을 여기서 정확히 때려맞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번 장의 바닥 금액이 얼마냐면요, 약 3,000원입니다. 자, 잠재자산 대비 지금 세 토막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금융위기가 안 오면 지금은 이번 급락장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요,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약3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다. 삼성전자 지금 10%대밖에 안 됩니다. 완전 바닥에 잡은 사람이 10%대도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동학개미 운동, 참.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이미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미 왔고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는 날이 오게 될 텐데요.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바로 요 날인데,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입니다. 카페 이름이 예측이잖아요.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십시오. 자,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제가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지금 2016년도서부터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아까 이제 봤던 수익률은 731, 2년 동안의 수익률이고요. 지금 이거는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 선물 옵션 수익률, 이걸 여러분들이 종합 지금 4년짜리 수익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죠. 자, 이런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면서 국제 유가, 그 다음에 S&P 흐름, 나스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제가 요날,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바로 요날입니다. 자, 2월 26일 날, 그러니까 25일 날이죠, 미국장으로는. 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쓰면서 금융위기가 이미 터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날입니다. 제가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면서 4년 동안 매일 월가애들의 포지션을 이제 요놈의 새끼들이 금융위기를 터뜨릴 텐데 언제 터뜨리는가 매일 파악하고 있는 접니다. 그래서 바로 요 날이죠. 요날 엄청나게 포지션에 파생으로 하방 포지션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이거 금융위기 터졌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댓글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폭락이 올 것이니 보유 주식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한 날이 요 날이고요.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동영상 보시면 무조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보유 주식 빨리빨리 정리해라. 올라올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1400포인트 찍을 때 아, 지금이라도 손절을 칠까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손절 치는 건 손절이 아니라 투매다. 미련스럽게 이놈들아, 요날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왜 요날 정리 안 하고 대폭락이 와가지고 1400포인트 치는데, 지금이라도 손절 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무식하게 내버려둬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올 거다. 강하게 오면 다시 손절, 그때 가서는 손절을 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5년 이상 홀딩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자, 최하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 초대박이 터집니다. 최하 1000% 이상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 3년의 기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너서클 회원 장기 투자한 수익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 보십시오. 자, 바람님 196%, 160%. 이거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나우주님 상한가 당첨, 상한가 이 하루에 세개 터진 거예요. 세 개. 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자, 나우주님 상한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상한가 세개 터진 날입니다. 29.88%. 이날 세개 터졌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수익률 다 검사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다 검사하시면 돼요. 자, 머스만님 상한가 325%외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이 수익률 보십시오. 5월 22일 상한가 터졌다라고 머스만 회원님 이 수익률 보십시오. 요게 상한가 터진 날입니다. 29.88% 해가지고 230%.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일이 들어가서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너서클 회원, 아, 이게 똑같은 거네.
전업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수익률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셔서 사부작 사부작 전업 투자하시면서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평생 회비를 내시면 되는데 평생 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자본이 없는 분들은 뭐 회비가 워낙 비싸서 회비가 비싸도 매일 이렇게 몇십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씩 이렇게 벌면 그거 비싼 돈 아닙니다. 자, 일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 자, 여기 오시면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자, 2016년도에 이제 앞으로 4년, 5년 후면 대공황이 올 텐데, 자,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주식 수익률 2년, 그 다음에 해외에서 수익률, 선물 수익률 2년 해가지고 합이 4년짜리 이 수익률을 매일 제가 수익률을 캡처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올 텐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10명이면 9명 전부 다 깡통 차죠. 깡통 차는데 역으로 이걸 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돈벌수 있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우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종목을 추천주를 받거나 아니면은 돈 버는 비결을 배우거나, 자, 이 시장은 지식이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저는 전화 상담 안 합니다. 일체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만 보내주시고, 저랑 소통이 원활하다 이런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당 결정 이래가지고 나오죠. 자, 무료 추천을 받으실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셔야 됩니다. 뭐 하루에 한 개, 두개 찌끈찌끈 써가지고 무료 추천 제가 드릴 일은 없죠. 몇천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성을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시고 그 정성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런 분들은 제가 선별해서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도 있고요. 사회 환원금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이 왜 1000%가 터질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 자산이 8,000원인데요. 자, 이번에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특정 구간을 못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바닥 3,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은 최하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집니다. 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질 때 바닥이 3,000원인데 이 종목 잠재자산이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까지 빠지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고 계시는 이 일봉이요. 자, 일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000원인데, 자, 1000%의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요, 1000원 이하로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작전 세력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듯이 작전 세력들도 최하 1000%를 목표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면 8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500원까지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작전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죠.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위기가 서브프라임보다 더 무서운 경제 위기가 오면 이번 급락장에도 3,000원까지 빠졌는데 1,000원 빠지면은 두 토막 나면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대공황이 오는데 이번에 바닥이 3,000원인데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이 종목이?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일곱 토막 난다 그러면 뭐 100원, 150원대잖아요. 그거는 너무 했고. 그래서 이 종목은 500원까지는 뺄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은요.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하시면 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추천을 받고 지금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셨다가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금융위기는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뉴스도 안 나오는데 이 종목이 3,000원을 깬다? 그러면 제 얘기대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매수하지 마세요. 얼마까지? 1,000원 이하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만 사시고 그냥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500원까지 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 붉은 세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가 뭡니까? 예측 정보잖아요, 예측 정보.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린다니까? 이 종목은 그만큼까지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장기 투자를 했던 수익률을 일일이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다 실전 수익률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추천주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건 선물 수익률이지만 자, 이런 걸 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다,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무료 추천주를 받으실 분은 국민기업 관상에 오셔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면, 그래서 그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면 제가 무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은 저는 저한테 찍힙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회원 안 받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화 상담 안 합니다. 모르는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저랑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있고 품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회원으로 받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하면 저한테 찍힙니다. 자,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서 여러분들 인생을 10배 이상 하늘이 내려준 이 엄청난 기회를 잡으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